그래프가 내려왔거든요. 어, 이거 갑시다. 오피스텔 이거. 이건가 봐. 꼴도 보기 싫어.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제가 이제 7채를 저희 엄마가 이제 노후에 뭐 임대하셔서 네네네. 그냥 편안하게 좀 네. 이렇게 하시라고 해줬는데 아니 이렇게 사기 당한 거예요. 오피스텔이 7채면 많잖아. 그쵸? 보니까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정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. 돈 들어간 것만큼 해달라. 네. 언제 해주냐 아니면 돈으로 내달라. 그리고 뭐 저기 뭐지 불라면 내려오는 그 저기 방아 샤타 네. 이건 기본 아니냐. 소화기도 안 되고 뭐 이 소화전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뭐 하여튼 내가 뭐 소장을 뭐 성폭행을 했네 어쨌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뭐 그게 말이 됩니까?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. 근데 이제 나는 그때 또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아팠어요. 그래도 억울한 거는 방송을 해서 좀 정정을 해. 아니 그랬더니 세상에 완전히 무슨 편집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가족이 거지 같은 사람을 배우를 만들어서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만사 싫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더 이상 이런 말 같지 않고 이런 대목지 않은 이 속된 말로 바닥에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.